풍요로운 인생 이막을 위해서 준비를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100세 시대를 얘기하는 요즘 60대 삶은 행복한 노후를 결정짓는 중요한 시기죠. 스스로 풍요롭게 인생 이막을 살고 있다는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말하는 60대 전후에 꼭 해야 하는 8가지에 대해서 오늘은 알아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20대에 하고 싶었던 것 하기. 60대가 되면 인생을 되돌아보는 기회를 가질 필요가 있는데 그 중에서도 청년 때 꾸었던 꿈을 다시 되새겨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 꿈이 인생 이막을 풍요롭게 하는 원천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제 와서 뭘 다시 해? 라고 생각하는 사람과 이제야말로 과거에 하지 못했던 것을 해보자 라고 생각하는 사람의 인생의 후반전은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 정도면 됐지, 뭘 더 해? 라는 생각을 시원하게 떨쳐내는 것이 그 시작입니다. 60대의 시작, 이제야말로 과거에 하지 못했던 것을 시도하는 나이입니다. 두 번째, 친구 관계를 정리하기. 60대에 접어들면 지금까지의 친구 관계를 다시 재정립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60대에는 친구가 중요한 삶의 요소이기 때문이죠. 먼저 할 일은 그동안 연락 불통이던 친구들에게 연락해보는 것입니다. 성공을 위해 달려왔던 50대까지는 친구 사이일지라도 경쟁 의식이 발동하지만 환갑이 지나면 친구 사이에는 다른 역학관계가 만들어집니다. 같은 시대를 살아온 전후의 느낌, 그런 친구들과의 대화 속에서 내가 잊고 살았던 소중한 추억을 끌어낼 수 있습니다. 이런 향수를 즐기기 위해서도 친구 관계를 다시 재정립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세 번째, 젊은 친구를 사귀기. 나보다 젊은 친구의 감성이나 지식을 접하는 것만으로도 우리들의 감성과 지식이 연마되어 갑니다. 패션부터 바꿔보는 것도 나쁘지 않습니다. 지나치지만 않는다면 젊은 패션으로 이 30대 혹은 4, 50대의 감각을 유지하는 것도 한 방법입니다. 또한 자신은 젊은 사람들과 수다를 떨 수 있는 사람인지 그렇지 못한 사람인지 자문할 수 있는 시간을 가져보면 좋습니다. 젊은 사람들이 기피하는 사람은 나 때는 말이야 하면서 나의 고생이, 나의 철학이, 나의 말이 항상 맞다라고 주장하는 고집스러운 사람입니다. 옛날에는 이랬다, 예전이 좋았다 라는 등 과거 지향적이기보다 이거 참 재미있을 것 같다라는 식으로 나보다 젊은이들과 공감하는 적극적인 자세가 필요합니다. 네 번째, 적극적인 사고방식 갖기. 60대 이후부터 가장 고민되는 것 중 하나가 정기적인 수입이 없어지는 것입니다. 연금이나 주식, 그동안 벌어둔 저축, 부동산 수입만이 유일한 수입원이기 때문에 돈 걱정을 많이 하게 됩니다. 물론 60대가 되면서 경제력이 약해지면 인생살이가 불편해지는 것은 사실입니다. 돈 걱정하기를 시작하면 그때부터 마음의 평정을 잃습니다. 돈이 없어도 주변에서 도움을 받아가며 살 수 있습니다. 한국 사회도 과거보다는 복지가 매우 좋아졌죠. 서로 도우면서 살아갈 수 있다고 생각하면 돈에 대한 걱정의 저주에서 풀려날 수 있습니다. 은퇴 후에 새로운 돈 흐름을 새로 마련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자신이 잘하는 것, 다른 사람을 즐겁게 해주는 것이 돈이 될 수 있는 세상입니다. 이런 것이 무슨 돈이 되겠어 라고 생각하지 말아야 합니다. 일단 60년까지 살아온 인생 역사가 있죠. 자신만의 전문적인 노하우, 육아 방법, 외국 생활 경험, 외국어 능력 등 60대들의 능력은 매우 탁월하고 훌륭합니다. 그것을 어떻게 돈으로 바꿀 수 있을지 생각해보는 적극적인 사고방식이 필요합니다. 다섯 번째, 새로운 취미 생활하기. 취미를 갖는 것도 행복한 60대 이후를 꾸려나가는데 매우 중요한 삶의 포인트입니다. 그동안은 남들 눈치 때문에 하고 싶어도 시도하지 못한 취미들이 있습니다. 그것을 적극적으로 해보는 것이죠. 사진, 영상, 낚시, 당구, 골프, 볼링, 등산, 유튜브 운영 등 재미있다고 생각되면 적극적으로 해야 합니다. 그것이 어떤 것이든 당신 인생을 스스로 두근거리고 즐겁게 디자인해야 하죠. 여섯 번째, 여행. 일상에서 벗어나 여행을 자주 하는 것은 60대 이후의 삶을 매우 행복하게 합니다. 단순히 반복되는 하루하루를 보내다 보면 머리도 몸도 둔해지죠. 여행을 통해서 보다 모험적이고 새로운 순간을 자주 경험하는 것이 인생을 더욱 풍부하게 합니다. 집에서 보내는 하루와 외국에서 보내는 하루가 전혀 다르죠. 여행은 어딜 가느냐도 중요하지만 누구랑 가느냐가 더 중요합니다. 그러나 가끔씩은 나 홀로 여행도 좋습니다. 여행과 모험은 이제 60대가 마지막일지도 모르는데 누군가가 없다고 해서 여행을 떠나지 못한다면 후회가 남을 수 있죠.
일곱 번째, 건강을 유지하기. 모든 연령대가 그렇지만 특히 60대 이후의 건강은 최고의 자산입니다. 여행과 모험도 건강이 뒷받침되어야 가능합니다. 따라서 자신에게 맞는 건강법을 찾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혹시 만성질환을 갖고 있을지라도 병과 함께 잘 지내는 방법을 익혀둘 필요가 있습니다. 나이가 들면 누구나 아픕니다. 병에 너무 얽매이지 말고 병을 잘 다스리는 지혜를 몸에 익히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60대가 되면 자기 부모가 몇 살 때 돌아가셨는지를 생각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사람의 수명은 모두가 다르죠. 부모의 60대 때와 많이 다른 것이 현실입니다. 부모가 죽은 나이에 이제 언제 죽어도 여한이 없다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것보다 이제부터 새 인생을 시작한다라는 인식 전환이 필요합니다. 여덟 번째, 자녀에게 간섭하지 않기. 자녀는 자신과 전혀 다른 사람이라는 인식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또 내가 살았던 시대와 자녀가 살고 있는 시대는 전혀 다르죠. 자녀와 손주들에게서 인생의 의미를 찾으려는 것은 허무할 수 있습니다. 자녀에 대한 걱정으로 나를 세는 60대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걱정의 본질은 부정적인 미래를 생각하면서 그것이 분명히 일어날 것이라고 확신하는 일입니다. 그것을 자기 암시라고도 하죠. 여러 가지 일들이 생길지 모르지만 내 아이들은 잘 헤쳐나갈 것입니다. 라고 자녀를 믿어주는 것, 그것이 자식들을 더 위하는 길일 수 있습니다. 자녀 인생에 너무 많이 간섭하지 말고 자신의 인생과 삶에 더 집중해야 합니다. 이 여덟 가지를 모두 실천하기 쉽지 않지만 생각과 과정 자체는 우리가 존재감을 느끼게 해주는 결과를 가져다 줄 것에 틀림없습니다. 이제는 우리도 인생 후반전에 항상 보람있고 행복한 삶을 살 자격이 있습니다. 오늘 영상을 보신 모든 분들, 하루하루가 건강하고 행복하시길 진심으로 바랍니다.